5번 문제. 중학교 1학년 2학기 1차 방정식의 활용만 잘 여러분들이 공부했다면 쉬웠을까요? 식 적는 것은. 보겠습니다. 그 느낌 그대로 살려갑시다. 그 느낌 없어요. 공부해야 됩니다. 오케이. 제주도 관광에 큰 인기를 끌고 있대. 제주도 좋죠, 우리 친구들. 외국인 관광객 수가 매년 18% 증가하고 있다. 이걸 식을 적어볼까? 보자. 원래 있던 인원수 K명이라고 하자. 그렇지? 매년 1년마다. 그렇지? 1년마다. 원래 인원수에. 그렇지? 몇 프로? 18%. 그러면 1.18이지. 그렇지, 우리 친구들. 왜냐하면 원래 있던 인원수에다가 18이니까 0.18로 했지. 18%는. 그래, 우리 친구들. 이걸 더해서 1.18이 되죠, 우리 친구들. 감소명 친구들, 마이너스로 하지. 그래, 우리 친구들. 됐습니까? 예. 그럼 또 1년이 지나면, 또 1년이 지나면 원래 인원수에, 그렇지? 원래 인원수에, 그렇지? 그렇죠? 또 18% 증가하니까, 그렇지? 1.18 또 곱하는 거지. 그래, 우리 친구들. 됐습니까? 그럼 끝났네, 우리 친구들. 그러면 원래는 원래 인원수에다, 그렇지? 1.18 곱하기 뭐 n이라고 할까? 그렇지. 연마다 이렇게 늘어나는 거지. 됐습니까? 2년이면 그렇지? K1.18의 제곱이 되는 거잖아. 그래, 안 그래, 친구들. 됐습니까? 그 인원수가 현재 몇 배? 5배. 그렇지. 이놈이 5배가 되는 거. 현재가 K면이잖아. 그래, 안 그래. K 현재의 5배가 되는 거. 그때의 연을 구하라고 했네. 몇 년 후인가. 됐습니까? 계산하면 되지. KK 약분의 우리 친구들. 5는. 1.18n인지. 그렇죠, 우리 친구들. 그래, 안 그래. 근데 문제에서 로그가 나왔으니까 상응로 우치하면 로그 5. 그렇죠? n 곱하기. 그렇지? 로그 1.18이죠, 우리 친구들. 됐습니까? 로그 1.18 값이 0.07로 나왔죠, 우리 친구들. 0.07. 0.07 곱하기 n. 근데 로그 5 값을 알아야 되네? 근데 로그 5 값이 나오지 않고 로그 2 값이 나왔네. 그럼 로그 5는? 1 마이너스 로그 2죠. 바로 나와야 되죠, 우리 친구들. 그래, 안 그래? 이 로그 2가 0.3이니까 1 빼기 0.3. 로그 5는 0.7이 되겠다. 그렇지, 우리 친구들. 그래서 N은 몇 년 후? 넘버 10, 10년 후가 되겠죠, 우리 친구들.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. 이렇게 식 적는 게 포인트였어. 이건 중학교 1학년 1학기 1차 방정식 활용, 정가, 원가, 할인 또는 이 할 때 많이 식을 적어봤던 거야. 됐습니까? 예.